2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장석주 시인의 이것 한알입니다.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. 저 안에 태풍 몇 개, 저 안에 천둥 몇 개, 저 안에 벼락 몇 개. 적에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.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, 저 안에 땡볕 두어 달, 저 안에 초승달 몇 날. 생으로 먹거나 음식이나 약재에도 이용되는 이 열매는 전통 혼례의 패백 예식에서 시댁 어른들이 다산을 기원하며 밤과 함께 던지기도 합니다. 무엇일까요? 전통 혼례 패백 때 어른들이 이걸 이렇게 확 던져주잖아요. 자, 셋, 둘, 나. 답판 들어주세요. 사과가 하나 있어요. 고추. 이 문제 전통 혼례에서 어른들이 밤과 함께 던져주는 거 뭐죠? 고추요. 왜 고추를 던져줘요? 남자의 상징이잖아요. 그럼 밤은 왜 던져요? 밤은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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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밤에 고추. 다른 친구들은 막 대추라고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제가 대추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오로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고추. 나중에 받고 싶은 건 고추. 알겠습니다. 정답은 대추입니다.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.